이번 시간에는 디폴트 메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면 뒤쪽에서 메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할 메쉬를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메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하이드 쇼하고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치 들어가고 HW 맞고 여기 스케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서트 바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디 이름을 디폴트 메시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다시 스케치 잡고 오케이.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원점 찍어주겠습니다. 위에 수치가 다 안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디멘션을 30으로 해줍니다. 즉 반지름을 10으로 해주고 30도 엔터 해줍니다. 그러면은 육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성됩니다. 이제 스케치 빠져나갖고 얘를 패드 시켜줍니다. 패드 시켜줄 건데 두께를 줘갖고 패드 시켜줘야 합니다. 길이는 한 300mm 정도 해줄 거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안을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씩 두께를 줘갖고 빼줄 겁니다. 안으로 2mm 두꺼워지고 바깥으로는 그냥 0.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같이 패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제 얘를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복사란 개념보다는 이제 패턴이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뒤에 이미지를 잠깐 보이게 하고 얘가 보이면 또 선택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얘를 인서트 메뉴에서 트랜스폼 피처로 가고 렉탱귤러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패턴 들어가고 먼저 첫 번째 방향 인스턴스 그리고 스페싱 개수 30개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싱 간격이 30mm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만들 때 지름을 30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레퍼런스 디렉션 어디로 뻗어 나갈 거냐? 얘를 라인 클릭해갖고 라인을 그어주겠습니다. 여기 점, 그 다음에 여기 점, 그 위쪽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프리뷰 한번, 오케이 하고. 그냥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30개 쭉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옆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옆으로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컨드 디렉션 여기서도 인스턴스는 30개 간격은 30mm씩 떨어뜨려갖고 여기 레퍼런스 라이 클릭 크리에이트 라인 하고 여기 포인트가 이쪽 포인트에 이어지는 형태로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서로 맞물립니다. 30개 이 정도면은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의 메쉬를 만들었는데 한번 얘를 하이드 쇼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뒤쪽에서 보면은 커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크기면은 아니면 밑으로 좀 더 내린다면은 이쪽과 이쪽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 삼아 이쪽 보면은 좀 갑자기 좀 뭔가 정리된 듯한 그런 깔끔함이 보이는데, 예, 필요 없는 것들은, 예, 보면은 현재 작업하는 데서 나중에 있어서는 안될 것들, 보여서는 안될 것들을 여기 보면은 No Need란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모두 할당했습니다. 여기 Other Layers 선택하면 레이어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New Layer 해갖고 한번더 클릭해갖고 레이어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No Need란 레이어를 만들어갖고 캔슬하겠습니다. No Need란 레이어를 만들어갖고 필요 없는 것을 해당 레이어에다 모두 할당했습니다. 그런 후에 해당 레이어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툴 메뉴에 보면은 비주얼라이션 필터스란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내가 원하는 레이어들, 내가 화면에 보이길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갖고 있는 특정 레이어만 보이도록 할수 있습니다. 즉, 특정 레이어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비주얼라이션 필터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올 비접을 하면은 오픈을 하겠습니다. 모든 게다 보입니다. 이런 커버 같은 것도 다 보이고, 커런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하면 현재 레이어에 속한 오브젝트들만 보이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됐냐? 얘를 잠깐 보면 레이어 0과 레이어 none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도록, 두 개의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당하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에디트 해갖고 나는 No need 레이어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No need 말고 레이어가 none이 있고 0, general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none 레이어 보이고 그리고 오합니다. 그러네. general 레이어 보여라. 그리고 이제 No need는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즉 none이란 레이어 그리고 0번 레이어, 즉, 두 개의 레이어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오케이 합니다. 지금 필터 여기 보면은, 에디트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자 만든 게. 만일, 이렇게 한 후에, 얘를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하면은, 예, 보였습니다. 0번 레이어와 none이라는 레이어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만 보이고, 다른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얘도 언제든지 new를 이용해서 새롭게 추가했다가 한번 new 해갖고 나는 no need 레이어만 보고 싶다. 오케이 합니다. 얘 필터 00이 하고 apply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no need 레이어가 쭉 보입니다. 여기서 no need 레이어하고 apply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디트하면 노디드하고 넌도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특정 레이어를 보이게 하거나 또는 보이지 않게 하고자 할때 있죠. 비주얼라이션 필터스를 이용합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딜리트. 지금 설정돼서 그런데 필터 공고에 필자 만든 걸로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해갖고 No need란 레이어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션 필터와 레이어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겁니다.